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인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의 찐 맛집은 어디인가요? 오늘 소개할 집은 한양대생들의 소울푸드, 왕십리의 명불허전 맛집이라고 불리는 악어떡볶이입니다. 메뉴에는 떡볶이, 순대, 어묵, 튀김 등 기본 분식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중에서도 이 집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메뉴가 한양대생들의 소울푸드라는 떡볶이 튀김 범벅입니다. 이 메뉴는 말 그대로 떡볶이에 튀김을 범벅한 메뉴인데요. 사실 저는 떡볶이, 튀김 각각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었지만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니 안 시켜볼 수가 없더라고요. 여기는 떡볶이를 양은 냄비에 담아주시는데요. 새빨간 떡볶이가 노르스름한 양은 냄비에 담겨져 나오니 빨간색이 확 살면서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네요. 떡은 이렇게 한 입 크기의 쌀떡입니다. 방금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방앗간에서 직접 빼오신다고 하네요.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떡 진짜 맛있다. 엄청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. 떡 진짜 맛있다.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떡을 방앗간에서 직접 뽑아 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시판 쌀떡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. 적당한 굵기의 쌀떡에 쫀쫀하게 잘 배인 양념맛과 씹을수록 고소함을 넘어 단맛이 느껴지는 쌀떡의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. 떡볶이 비주얼만 봤을 땐 꽤나 달고 짜고 자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단맛이 강한 편이지만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. 채소나 과일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청양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, 그리고 텁텁함 없이 감칠맛 좋은 양념이 질 좋은 쌀떡과 만나니 완성도 높은 떡볶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떡볶이! 아니 그냥 땡 거는 거. 네, 맞아요. 맞죠? 아,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음료수 해주세요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방금 어떤 예쁜 언니? 예쁜 언니인지 친구인지 저보다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쁜 언니가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선물로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튀김은 한 다섯 종류 정도 들어가는데 보니까 김말이, 고구마, 오징어, 야채튀김, 계란튀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계란 퍼서 먹어볼게요. 오, 튀김 진짜 맛있다. 튀김이 양념에 푹 젖어서 눅눅할 줄 알았는데 양념이 듬뿍 흡수했음에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계속 살아있어요. 우와, 맛있다. 고구마입니다. 와, 고구마 진짜 달아요. 떡볶이보다 더 달아요, 고구마가. 사실 제가 주문 전에 떡볶이랑 튀김을 따로따로 시켜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범벅으로 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튀김 자체가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 떡볶이랑 궁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악어 떡볶이는 무조건 떡볶이 튀김 범벅입니다. 사실 따로 먹든 같이 먹든 원체가 맛있어서 어떻게 먹어도 맛은 있겠지만 떡볶이 국물에 푹 젖어서 약간 부른 듯하면서도 바삭한 튀김은 찍먹으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라고 예상합니다. 피디님 먹어봐요.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. 맛있죠? 엄청 바삭바삭하네. 떡볶이 국물에 푹 젖었는데도 식감이 느껴지죠? 떡볶이는 입맛 맞아요? 양념은? 살짝 매워요. 살짝 매워요. 이게 제가 매운맛이랑 순한맛 중에 매운맛으로 시켜서 끝맛이 약간 톡 쏘는 듯한 매운맛이 있어요. 그래서 매운맛 못 드시는 분들은 순한맛으로 시키시고 매운맛도 막 엄청 맵진 않아서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사이 정도의 맵기라서 웬만한 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엔 김밥입니다. 분식에선 김밥 빼먹을 수 없죠. 맛있다. 김밥은 딱 평범한 김밥 맛인데 맛이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.
간이 세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떡볶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진짜 잘 어울린다. 맛있어요. 목 막힐 땐 어묵 국물. 어묵 식감이 살아있어요. 어묵이 푹 안 익어서 쫄깃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 딱일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운데 오랜만이네요. 맛있어요.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기본 이상입니다.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에 들어요? 저는 이 범벅이요. 일단 양념이 사실 제 입맛에는 꽤 달아요. 저는 단맛이 강한 떡볶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그 단맛이 강함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요. 설탕이나 물엿이 당연히 들어갔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외에 뭐 양파나 과일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단맛도 같이 느껴져서 이 단맛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다거나 물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래서 많이 단 편임에도 제 입맛에 찰떡입니다. 너무 칭찬만 하셨는데 굳이 단점이 진짜 근데 단점이 없는데? 어묵? 뿌른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굳이 뽑자면 지금 다 맛있어요. 오늘은 한양대생들의 소울푸드 왕십리의 찐 맛집 악어떡볶이를 먹어보았는데요. 완성도 높은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의 조합이 인상적인 떡볶이집이었습니다.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날릴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. 이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볼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을 떡볶이 맛집으로 추천합니다.